안녕하세요. 영문법 비긴 어게인입니다. 오늘은 뭐뭐시 어디어디에 있다 는 구문인데요. 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한국말은 테이블 위에 컵이 있습니다. 인데요. 영어에서는 먼저 컵이 있는데 하나가 있네요. There is a cup. 어디에? On the table. There is a cup on the table. 단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컵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개군요.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Two cups. 이때 동사는 복수를 나타내는 are로 바뀌고 There are two cups on the table. There are two cups on the table. 영어는 작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컵이 있는데 알고 보니 테이블 위에 있더라 라는 사고를 가진 언어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영어 논리 아시면 편리합니다. 컵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See you next time. Bye bye.